우리가 마트에 푸드코트에 가서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좀 메뉴를 보다가 음식 모형 볼 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음식 모형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실제와 너무나 똑 닮았어요. 네, 거의 똑같죠. 오늘 대전에서 전해온 소식은요. 그 놀라운 음식 모형을 무려 45년간 만들어 온 네. 노장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노장은 살아있다. 숨가쁘게 변하는 시대에도 대를 이어 전통을 지키는 노포. 오래된 가게 비결이 궁금하시죠? 2021년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노장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생존 전략을 들어봅니다. 노포 장사 노장의 비결. 자, 오늘 노장의 비결. 갈 곳이 어딘가요? 힌트 주시죠. 힌트요? 네. 힌트 전에 그동안 혜정 씨 수고했다고 네.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선물? 선물. 어, 그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줘봐요, 줘봐요. 뭔데요, 뭔데요. 어머, 세상에 왜 이렇게 묵직해? 진짜 저 주는 거예요, 감독님? 와. 열어봐요. 와, 너무 감사해요. 감독님 원래 이런 거 안 하시잖아요. 어머, 절 위해서 또 올해부터 바뀌시려나 보다. 짜자잔. 와, 이거 진짜 저 주시는 거예요? 진짜 성공이 주시는 거예요? 마블링 봐! 저 소고기 진짜 좋아하는데! 오, 대박! 오! 어? 완전 트리플 A. 트리플 A가 맞긴 한 것 같은데, 이거 질감이 근데 왜 이러지? 아, 뭐야, 내가 이럴 줄 알아서. 아, 속았어 또. 아.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오, 모형을 진짜 만드는 진짜. 45년 내공의 명인을 찾아 도착한 곳은 대전 변동의 한 가게입니다. 입구부터가 범상치 않죠? 한눈에 봐선 생선 가게 같기도 하고 빵집 같기도 한 이곳. 에이뿔뿔뿔 한우도 이곳에서 만드신 게 틀림없네요. 계세요? 어, 안녕하세요. 혹시 아버님이 이 소고기를 만드신 주인공이신가요? 예, 맞아요. 45년 경력 못 만드는 음식이 없다는 김영설 대표입니다. 시중에 나오는 음식이란 음식은 다 만든다. 김영설 대표가 만든 모형을 보니 먹음직한 모둠 초밥 정도는 기본이고요.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음식들이 가득합니다. 아니, 제가 여기 들어오니까 네. 너무 행복한 게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하잖아요. 네. 모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행복해요. 여기 있는 게 지금 딱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제가 45년째니까 아마 15,000가지는 넘지 않을까요? 15,000가지? 예, 예, 예. 그러면 세상에 있는 맛있는 음식을 다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거의 다 한다고 보면 돼요. 우와. 거의 한 100%는 좀 그렇고 99%는 한다고 봅시다. 지금까지 만든 음식 종류가 15,000가지. 시중에 판매되는 음식 종류들은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바로 합성 수지인데요. 아니, 너무 실제 같아서 맛보면 안 돼요? 아, 이건 먹으면 큰일 나고요. 합성 수지라. 반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10년은 이게 색깔도 안 변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먹으면 안 돼요. 큰일 나. 먹지 말고 눈에 양보하세요. 색을 입히기 전 모형을 보고 나니 아, 진짜 음식이 아니구나 비로소 실감이 가는데요. 근데 이건 동물 다리 모형인가요? 우와, 사장님! 이거 돼지 아니에요, 돼지? 돼지 반마리, 돼지 반마리. 우와! 여기 진짜 갈비에다가 등뼈에 그대로 똑같네. 갈비에다가 이제 여기다 색깔 입히고 뭐 이렇게 하고 하면 반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색깔을 입히기 전인 거죠. 정육점 앞에 걸릴 돼지 반마리 모형. 이 흰 모형에 어떻게 실물과 똑같이 색을 입히실지 기대하시라 개봉박뚝. 스케치 없이 바로 색을 칠해나가는 명인. 역시 45년 내공이 느껴지는 솜씨입니다. 돼지 갈비뼈부터 지갑 하나하나를 잘 살려서 정교하게 채색하는데요. 정육점 사장님들도 깜빡하고 발골할 정도죠. 음식 모형 만들기를 시작한 건 15부터였습니다. 15살 때, 무지 오래됐죠. 그때 그 구조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사장이었었나? 그래서 일본에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사람도 일본 말을 못했대요. 근데 일본 갔는데 식당 앞에 갔는데 다 이게 모형이 있으면서 그 남바가 있더래. 그래서 그것만 적어서 주문은 거기 이제 뭐 돈 얼마 이렇게 써있겠지. 그것만 주문은 밥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건데 한국에는 없었어요.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일본. 일본 출장에 따라간 김영수 대표. 이라셔이마세.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
목 잡고 왔는 것 같다, 먹으러 왔는 것 같다. 왔는 것 같다. 그 걸려요! 요거 골라봐, 골라. 골라, 골라! 골라, 골라. 어, 예, 예! 골라. 요거, 요거 주세요! 어, 중요한 거는 양을 엄청 많이!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우와, 한국말 되게 잘하신다! 코리아 한국 사람 많이 와요! 이 얘기를 전해 듣고 일본으로 건너가 3년간 모형 기술을 습득한 건데요. 지금은 독자적인 기술을 많이 개발하셨죠. 야, 여기 진짜 제가 좋아하는 맛있는 쿠키함이에요, 이거. 아니, 쿠키가 아니고 네. 이게 다쿠아주라 그래서. 다쿠아주 저 진짜 네. 좋아요. 이거 커피숍에 아메리카노로 먹으면요. 입에서 네. 살살 녹는 게 정말 대량, 달콤하거든요. 대량 해는 거예요, 대량. 야, 이거 지금 이거를 만드시는 거예요, 다쿠아주를? 네, 네, 네. 이게 이제 가운데 크림 들어가고. 어머머,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거 하나 만들기까지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보통 그거 하나인데 하루 이틀 정도는 걸려요. 이거 한 개 만드는데 이때 에이. 걸리면은 아까 전에 이거를 지금 많이 만들어 오셨는데 이거 한 1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그 새로 소재를 제가 한 4년 전에 개발을 해서 에이. 실리콘 발포제라고 에이. 그거가 아니면은 이렇게 대량 만드는 건 못해요. 실리콘 발포제를 이용하면 제작 기간이 얼마나 단축되냐면요. 기존에는 1시간에 한 개를 만들었다면 새로운 소재를 쓰면서 5분에 한 개 정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순식간에 실리콘이 굳어서 대량 생산도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모양이 나오는 건가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네. 과연. 뭐야. 이런 식으로. 우와, 진짜 똑같다. 웬일이니? 지금 저 눈으로 보고도 안 믿겨요. 진짜 다쿠아즈 빵이랑 똑같죠? 그게 한 4년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작했는데 그거 쓴 데가 4년 되면 됐는데 일단은 소비자들이 지금 현재 너무 힘들어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거 때문에도 지금 개발한 게 천만다행이다. 소비자들이 그나마도 많이 찾아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단가 문제도 많이 좀 이렇게 낮춰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그 발포제, 실리콘 발포제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는 김영설 대표. 45년 경력 최고의 베테랑이지만 현재 기술에 절대 안주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어때요? 진짜 같아요. 노장의 비결, 새로운 소재를 이용해 제작 시간을 줄인다. 갑자기 어디론가 향하는 김영설 대표. 이곳의 보물창고를 살짝 공개합니다. 내부를 한번 보실까요? 작업장을 가득 채운 수많은 모형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김영설 대표의 모형들인데요. 시중에 판매하는 음식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한 지금 있는 거가 저희들이 한 600개? 600개 정도 있어요. 여기 있는 것도 지금 250개 있고 거제 공장에 또 나머지는 있고. 소비자들이 왜 또 전에는 이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왜 이러냐 하면 그런 게 없어요. 이건 똑같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노장의 비결 두 번째는 모형틀 개발로 대량 생산을 한다. 그동안 수공예 품이었다면 지금 만드는 건 공산품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따님의 제작 과정 한번 보실까요? 물감을 섞고 또 섞고 이렇게 색깔 만드는 과정이 정말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게 색깔 하는 게 힘든가 봐요. 네, 눈으로 보이는 거랑 진짜 뿌렸을 때랑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번 나올 땐 진짜 너무 좋은데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뿌려보고 아, 이 색깔 마음에 안 드네 하면 다시 와서 또 하고. 아버지의 대를 이은 지 올해로 8년이 좀 넘었다는 따님. 그래도 아버지처럼 되기까진 까마득하다 하는데요. 디테일 하나 놓칠 수 없다. 치킨 하나를 만들 때도 얼마나 구운 건지 나타내야 합니다. 야, 여기는 치킨집이네요. 갓 튀겨낸 통닭들이 지금 우리 따님 손에서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좀 많이 배우셨어요, 아버님한테? 많이 배우는 중이죠, 아직도. 아, 그러면 우리 따님의 전문 분야가? 디저트? 디저트! 그거 진짜 잘해요. 정말요? 네. 그럼 만드신 디저트가 지금까지? 케이크. 뭐 허니브레드, 오. 주스, 뭐 이런 커피, 네. 뭐 아이스크림도 하고 야. 다 해요, 하는 거는. 8년은 배워야 비로소 명함을 내밀 수 있다는 음식 모형. 케이크, 쿠키 하나하나 정교함이 생명인데요. 와, 진짜보다 더 맛있어 보이죠? 그것도 마스터 하셨고. 그럼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분야는? 이제 한식 배우려고 이제 계속 틈틈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식도 그러니까 똑같이 한식처럼 재료도 똑같이 다 뽑은 다음에 또 거기다 만들어 넣어야 되는 건데 맛만 빼고 똑같이 해야 되니까 진짜 어려워요.
함께 일해서 서로가 의지된다는 분여. 이미 업계에선 최고지만 앞으로의 목표는 뭘지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코넬 쪽에 그 전시관, 그 체험관,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만들어 가져가 애기들하고 가족끼리 와서 차 한잔 먹고 뭐 이런 거를 제가 꿈이라면 꿈이고 아니면 제가 그걸 움직여 보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어요. 덜 아팠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돈 많이 벌면 나중에 더 큰 집 사줄 테니까 마당 있는 집 거기다 농사도 하시고 하시고 싶은 거 하시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일 좋은 건 건강했으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안녕. 우리 노장의 비결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입니다. 15 어린 나이에 생계를 위해 배웠던 음식 모형 만들기 기술. 국내 최고라는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김영설 대표 45년 동안 도전의 도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피땀 어린 그의 음식 모형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분들께 응원과 격려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아, 네.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을 모형으로 만들어내시다니요. 정말 네. 대단하시네요. 근데 저는 기술의 내공도 내공이지만 아버지에 이어서 딸이 이어가고 있는 그 시간도 참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이 부녀가 함께 음식 모형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뭐 그 음식 모형 보게 되면 대전의 노장이 또 생각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게 되고요. 노장의 저력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